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봉독은 13절에서 18절, 28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부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단지 주님이 죽으셨다가 소생했다가 아니에요. 부활은, 그럼 소생하셨다라고 했겠죠. 부활은 이 깨어진 세상, 질병과 아픔과 전쟁으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물론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참 고통과 아픔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동화책을 보는데 애가 막 그린 것이 다 그렇죠. 뭐 다 실력이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고흐가 그린 완벽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막 찾다 보면 다 애들 그림이고 뭐 찢어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완벽한 그림이 하나 딱 등장해요. 그럼 당황하죠. 이 아이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 부활이란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의 세상은 다 깨어지고 아파하고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폭력과 불의와 불공정과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다가 갑자기 완전한 희생과 사랑과 생명이 딱 등장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완전한 세상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은 오고 있다라는 산소망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산소망이 있으십니까? 되게 얼굴이 지금 절망이야, 지금. 정말 산소망이라 찬양을 했는데 얼굴은 거의 절망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살 안 빠졌어요. 흰머리가 좀 늘긴 했고요. 좀 얼굴이 약간 피부 트러블이 좀 생겨가지고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유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힘든 사역을 하셨나라고,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다음 주 취임인데 그런 것을 겪는데요. 이 부활의 이 세상, 주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일이 참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이 마침 그날에 라고, 그날은 부활, 첫 번째 부활절이죠.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면 기뻐야 되잖아요. 산수망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이 발걸음이 약간 터벅터벅 걸어가는, 힘없이, 뒤에서 봐도 누가 봐도 약간 힘이 없이 굉장히 좌절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분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제자고요.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십니까? 너희들의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이 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섰는데요,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또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픈 얼굴로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슬픈 얼굴이 원어로 보면 슬프다, 침울하다, 불안해하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부활절인데 불안하고 침울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 로마의 끔찍한 사형제도, 공개 처형에 당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걸 보고 오는 길이거든요.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부활의 소식을 언뜻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여인들이 빈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믿질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증언이 죄송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믿을만하다라고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리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거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들의 영적인 무지.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계속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뒤에 인자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혹시 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나마 우리 젊은이에게는 좀 있네요. 어른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집마다 두 마리씩 개가 있는 거 아시죠? 편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이 집집마다 있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어도요, 여러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믿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주로 좌절, 낭망, 실망,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주 중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주로 N포 세대, 난 이거 포기해야 됐어, 저거 포기해야 됐어, 절망이야,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2020년 말, 뭐 그렇게 오래 지난 건 아니지만 한창 코로나 시즌이었죠.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태를 물어봤을 때 47%가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아마 한창 그때가 그랬을 때였습니다. 피로사회, 더더욱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되었던 때죠. 28%는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거의 30%, 셋 중에 한 명은 기독 청년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미 미국에서도 나왔던 그 결과인데요, 자료 조사 결과인데, 그리고 SNS가 상당히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을 일으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뭐야,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스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쟤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쟤는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10대의 이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SNS입니다. 소셜미디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새벽에 저를 찾아오시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수술을 받고 뇌압이 높아서 깨어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몇 주 전입니다. 젊은 여성이에요. 아이가 셋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젊어요. 몇 년 전에 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암이 재발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전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야기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눈물 안에는 슬픔과 절망, 재발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아이는 어리고 자기는 여전히 젊지만 암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게 무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는요, 아, 이 세상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알지만, 막상 여러분 본인에게 이것이 닥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여러분 제대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픈 아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고난 중간을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 당시에 믿음의 파산이라고 할 정도로요, 이게 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고난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이 실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같이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임재인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이거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절망에 찾아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메시아는 거룩한 정복자, 악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야 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힘없이 처형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 현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절망 가운데 지금 이 엠마오로 돌아가든, 그 이면에는 결국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아픔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현실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시죠? 승승장구하시죠? 다 잘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잘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구나.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이 여정의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동반자 없이는요 먼 여정 가기 어렵습니다. 반지의 제왕 보세요. 호빗 보세요. 다 팀으로 가죠. 혼자 못합니다. 곁에서 낭망했을 때 나 이제 그만둘게, 아닙니다. 쌤이 그러잖아요. 쌤이 계속 옆에서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간 거지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어요. 반지 계속 아마 계속 아마 매달고 아마 쓰고 있었을 거야. 옆에서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반지의 제왕 결론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22절에 나와요.
그러나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하긴 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라고 하는 일만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왜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그 얘기는 너희들의 현실이 진짜라고 너희들은 느끼는 게 사실이겠지만 과연 그러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지만 그것이 정말 슬픈 일이냐, 절망적인 일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죽음은 사실이야. 그 죽음을 슬픔이라고 여기는 이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옳으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정말 옳은 반응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걸 묻는 거예요. 마음에 어찌 더디 믿느냐. 죽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도 맞는데 어쩌여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대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해석되기 어려운 삶의 고난들, 질병, 역경들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부정하게 되고 고난의 부재를 정상으로만 생각하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좌절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포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실제였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뭐냐면 고난은 반드시 있어. 근데 그 고난은 최종 종착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거쳐야 될 중간 정거장이긴 맞아.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께 직접 성경 공부 받고 싶으시죠? 이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직접 그 즉석에서 길에서 받았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경 전체는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잠언, 예언서 그 모든 것에서 자기에 관해서 쓴 것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쫙 풀어주시고 예수님 직접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아 바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그 양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출애굽기 그 13장 유월절의 어린 양 때문에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 어린 양 누구예요?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죠.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뱀에 몰려 죽어갈 때에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것이 드러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노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시편 22편의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성부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외침, 이미 시편 22편에 나왔죠.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잠잠한 양으로서 어떤 비방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모든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받으신
그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니까요.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맞아, 맞아. 그것이 그 말씀이 있었지. 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구나. 고난받는 종.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라는, 아,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었지. 우리는 그 고난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날이 저물었다고 제자들이 강권해서 우리 집에 좀 더 머물고 가십시오. 그래서 집에 초청을 해요. 그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어떻게 하시죠?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가려졌던 눈이 활짝 열리고, 아, 우리와 함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기에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주님 부재하셔.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셔.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주님은 내 이야기에 귀를 닫으신 것 같아라고 느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엠마오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신 거죠. 우회하여서 절망하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셔서,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절망하지 마. 너희의 눈을 열어줄게 하면서 눈을 밝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밤에 위험한 밤 중에 바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너무 신나니까 두려움과 걱정 다 사라졌어요.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약탈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증인으로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부재라고 느꼈는데 실은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은 여전히 실제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은 여전히 실제하죠. 근데 실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식사가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묘사된 식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걸 먹었을 때 창세기 뭐라고 표시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해 그분과 멀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밝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에요. 오히려 어두워졌어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식사예요. 근데 지금 오늘 식사는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 뒤집는 거죠. 그들이 어두워졌던 눈이 열리게 하는, 진짜 눈이 밝게 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여시면서 지금까지 왔던 저주가 풀리는 것, 마치 마법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저주가 풀려서 피어난 공주가 다시 돌아왔더라, 뭐 이런 저주가 풀, 말 그대로 정말 저주가 풀리는, 그들이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비록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눈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32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요,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아, 고통이 없어야, 고통이 부재해야 기쁨인 줄 알았는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고통의 부재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absence of joy, 기쁨의 부재가 아니라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이다. 라임을 쓰고 있어요. 임재냐 부재냐, absence냐 presence냐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늘 기쁨을 뭔가 고통이 없어야만 기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늘 기쁜 소식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 나쁜 소식이 와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죠.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은 나쁜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은 또한 기쁜 소식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지금 나쁜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고 어떤 나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건 분명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이, 그 감각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아버지, 도전이 된 것은 뭐냐면 제 딸이 쓰러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실제를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보호자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곳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저 같았으면 너무나 흔들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이 쓰러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너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 고난을 분명히 직시하고 고난은 분명히 실제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죠.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 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물론 여전히 더 회복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깨어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 어떤 기쁜 소식이라는 그 믿음이 들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제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앞에 어떤 그 가정이 앉았대요. 엄마, 아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그 다음에 그 오빠가 아마 자폐였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자꾸 앞에 사람 그 의자를 자꾸 긁고 막 이러니까 이 동생이 오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동생이 오빠를 이렇게 하면서 이 동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그 조그만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무슨 성군열 예배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딱 보는데 저희 아내가 이상해 그 아이가 그렇게 집중을 잘하고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한 그 오빠를 그 아픈 오빠지만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 예배를 보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정말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하길래 당신은 예배 안 드리고 그거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남편의 설교보다 그게 더 은혜로웠던 거죠? 원래 백마디 말보다 예, 그래 삶이 원래 더 강한 법이죠. 메시지가 그 아이가 그 강단을 바라보면서 자 보세요. 이 아이에게 오빠의 아픔은 실제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함께 져야 될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으로 그걸 지고 있는 거죠.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는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집중하는 그 아이의 눈은 눈이 활짝 열려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도 그 고난의 형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물론 그 아이가 어리니까 말을 어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한테 중간중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두강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우측강도를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이라고 품꾼이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품꾼이 뭐야?
품꾼은 일하는 사람, 일꾼이야.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들으면 다시 고개를 딱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죠. 제가 그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픔과 상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픔과 상실의 이야기 있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 안에서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고난과 깨어진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쫙 이어져요. 근데 계시록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의 마지막은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영원한 생명, 이제는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서 나의 이야기, 나의 그 퍼즐의 조각을 찾아낸 것이죠. 작은 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그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그 온 가정이 그 두 시간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까지도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그 가정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주여 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산 소망이신 주님만 붙잡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누고 있는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주님은 너무나 관심 있게 여러분 들으시고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새 소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성찬을 받겠는데요.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실제, 여러분들의 아픔의 현실, 우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새 역사를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 세상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이 이미 침투해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산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엠마오의 제자들이 눈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감기어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낭망했던 좌절했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쳤던 우리의 귀를 열고 다쳤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